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12일 드디어 을요일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잠깐 산책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좀 연세가 좀꽤 되시는 분께서 개를 좀 많이 때렸어요. 굉장히 큰 진돗개 믹스견이었는데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좀 말리고 싶었는데 제 개가 또 아니고 해서 말씀은 못 드렸어요. 엄청 심하게 막 때리면서 50m 이상 끌고 가셨는데 상당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낯선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게 참 그렇잖아요.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면은 제가 용기를 내서 딱 얘기를 하겠는데 뭐 사방에 사람이 없어요. 사방에 사람이 없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상대편 강아지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참 용기 있게 못 나서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왔습니다. 저는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 마음이 좀안 좋네요. 강아지는 집에 잘 갔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기다리실 테니까 운세 영상을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녹화 끝내고 제가 저녁에 또 조금 쉬었다가 실시간 방송 해볼 예정이에요. 오늘도 노이즈가 없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을목이죠. 을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을류처럼 금이 좀 있어줘야 돼요. 금이 있어야 이 을목이 좀 자극을 받아서 저희 잡초 자라는 거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그, 텃밭을 만약에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병충해가 없고, 너무 따뜻하고, 또 너무 또 물이 많거나, 어쨌든 그것은 최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자극이 있어야만 잘 자랍니다. 을목도 역시 그러하고요. 지금 보시면 경자년 초입기죠. 그래서 임수가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인입니다. 무인월이라서 지금 거의 무토가 끝났고요. 이제 병화로 곧 진입을 할 건데, 그쵸? 무토가 거의 끝났습니다. 병화로 진입을 할 거고, 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갑목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병화에 따뜻한 기운에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 산책 나가서 봤는데 여기저기 이제 봄꽃들이 막 올라왔어요. 왜 꽃이 이제 막 피더라고요. 보시면 임수, 그다음에 병화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육친을 한번 적어볼게요. 진행을 위해서 잠깐 지우겠습니다. 천간부터 적어보자면 무토. 무토는 재성이죠. 정제입니다. 그리고 경금, 관성이죠. 정관입니다. 자, 자수는 인성인데 편인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임목은 무엇입니까? 임목은 겁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유금은 관성은 관성인데 편관입니다. 연관이고 이제 환경을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갑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을목하고 좀 다른 게그 해자축 겨울에서 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는 인묘진 지나서 사, 오, 미에, 오 이때가 사가 돼요. 그럼 이제 반대가 되거든요. 오화가 을목에게는 장생지가 되고 그리고 사지는 반대로 해수가 사지가 돼요. 그러면 운동성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해 앞에 밑에서 신유술이 있었겠죠. 신유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절지가 되는 거죠. 이 유금 자체가 절지가 돼요. 을목 입장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자축의 경자년이니까 병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해자축 지나서 인묘진이 올라오니까 임목, 임목, 임목은 제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고 머릿속에 최대한 계절의 흐름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접근하시기가 쉽고요. 이걸 처음부터 계속 암기해라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암기는 처음 접근하는 방법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반복하다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암기가 되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암기부터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방만해진 가지를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명리 공부 자체가. 억지로 외우는 것은 쉽게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스며든 것은 절대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경금, 무토, 그리고 을목, 천간에 지금 있고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변함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년에 인목에 인월에 그리고 유금이 지금 있죠. 초반부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가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유금 칼이 지금 칼날이 을목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편한 하루가 못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주변과 어떤 그 대립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소통의 부재. 그리고 어떤 기존 세력에 대한 기존에 대한 반발, 반항. 그리고 이것을 뭐 봉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혁명의 시초 이런 에너지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 갑목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갑목일간분들은 오늘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이 시간시간마다 시시각각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불안하고 점심에 또 다른 상황으로 변경됐다가 또 저녁에 또 보고를 받으니 그때는 또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시시각각 보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뭐 전산 상황이라든가 전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시시각각 시간마다 보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큼은 이 갑목일간 분들만큼은 오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좀 유지를 해야 자신에게 이롭겠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은행 전산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버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송금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전산이 잘못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을목을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비견이죠. 그리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인맥이 정리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둘 중에 양쪽 중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리를 당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리를 하게 되는 일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 인연 자체가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인연으로 교체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좀 살벌하죠 오늘.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사업이라든가 일이 오늘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또 약속이라든가 거래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병화분들께서 방해를 다각도록 심하게 받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굴하지 마시고 오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 유금이라는 것은 장생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흔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오늘 빈번하게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평소 같으면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적인 돌발 상황들. 진짜 흔치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창고에서 손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민원 업무를 본다거나 은행이라던가 어떤 민원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 평상시 늘 오는 그 통계에 많이 걸리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 새로운 약속이나 새로운 데이터가 오늘 생길 수 있어요. 약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레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무토를 볼까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결과물 성과가 오늘 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주변에서의 나에 대한 평가, 이 평가 수치가 낮아서 부토분들께서 오늘 좀 의기소침해 줄 수가 있어요. 인사평가라든가 주변의 업무 성과 이런 부분 상당히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부분, 내 자리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혹은 나의 어떤 비전이 어두워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무토일간 있으면 좀 위로의 말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기토 보겠습니다. 편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기토분들을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나를 시기하는 사람, 또 실적을 탐내는 사람, 또 괜한 시비 구설, 대립을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오늘 최대한 두는 것이 좋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좀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정제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데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료를 빼먹고 거래처에 발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매번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갑자기 넘겨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타팀과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주의해야 되는 하루 중 하나고요. 소통이 잘 안 돼서 어쨌든 본인의 업무상에서 손해볼 일이 좀 생깁니다. 그냥 15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체크를 잘못해서 하필이면 3일 뒤에 다시 해야 된다거나 상당히 업무적으로 손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장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편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일단 걸록지 환경 자체가 본인이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천간에 재성이 들어왔고 그것도 편재기 때문에 금전운이 상당히 오늘 잘 풀리고요. 또 경제활동도 왕성해지는데 갑자기 내가 출장을 갈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원을 하던 아니면 위에 상부에서 지시를 그렇게 하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업무상 내가 덮어야 하는 일, 감춰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고 과하게 홍보를 해야 하는 일이 오늘 종일 발생을 할 수 있어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종일 내가 막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하고 아부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부를 많이 떨어야 하는, 그래서 오버하게 되는 날이에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개수죠. 개수. 마지막 개수를 볼 텐데 오늘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 유금이 개수일관 분들께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직업이라던가 사업 또는 이제 재능의 이런 영역에서 개수분들께서 한계를 체험하실 수 있는 날이 되는데요. 일단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자체가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많이 들 거고, 그리고 주변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느낌으로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실시간 방송은 제가 좀 자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띠별이라든가 이런 운세는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차근차근 업로드 할 테니까 혹시라도 제가 영상이 조금 늦으면 지금 뭔가 다른 걸 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 운세 영상 블로그라든가 다른 데 퍼가셔도 돼요. 출처만 밝혀주시고 이렇게 퍼가셔도 되거든요. 혹시 퍼가면 저작권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 마음대로 퍼가세요. 퍼가신 대신 도깨비볼 운명한 연구소 출처라는 것만 꼭 기재해 주시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마 더 조만간 또 다른 실시간 방송 때 언급을 할 텐데 인터뷰를 좀 해볼 예정이에요. 예전에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돼가지고 잠깐 중단을 했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콜라보를 많이 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